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2021년도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싸워왔던 최소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노골적으로 무너져 내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정책, 나라의 정책과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힘들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이 보이지 않게 경제 전쟁으로 이어졌고, 북한의 핵 문제는 더 강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지난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기존의 민주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볼 때에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미래를 위해 잘 선택하지 않으면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마저 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3월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고, 그 방향 선택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마치 조선말 고종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라의 운명이 멈췄던 것 같은 그런 위기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야 방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의해 너무 분주하게 쫓아 움직이다 보면은 2022년도도 또 금세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한소망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기도해야 할 특별한 기도 제목, 특별한 우리의 목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급변적인 일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다라는 이러한 일념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4년 12월에 경주의 한 리조트 체육관에서 천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가지고 10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현란한 조명을 달고 음악을 틀어놓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꾸며 놓았지만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까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천정이 폭삭 내려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까? 그만큼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와 행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초를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잘 유지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네, 사랑이겠죠.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이 책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12가지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제목들이 참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교회. 세 번째, 목숨과 마음을 올인하는 교회. 네 번째, 감사가 일상인 교회. 다섯 번째,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여섯 번째, 실수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 일곱 번째, 영적 기갈이 없는 교회. 여덟 번째,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 아홉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열 번째, 위험마저 기쁨으로 뛰어드는 교회. 열한 번째,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열두 번째, 공동의 청사진을 기억하는 교회. 특징들이 멋있죠. 이러한 12가지 특징 중에서 아홉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특징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이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교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에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교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고 사랑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죠. 사랑이 없는 교리는 유명무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리가 없는 사랑은 또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이래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던 그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질적으로 좀 부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나누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론이나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운 교리와 역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용서로 녹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시죠?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주 대단한 교회였죠. 영적 지식이 아주 풍성했어요. 신령한 영적 은사도 아주 풍성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등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아주 놀라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특징과 비교되는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각종 파당이 지어져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애석하게도 이러한 상반된 두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내렸을까? 고린도 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교회였지만 그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것으로 얼룩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고자 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아니었죠.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었는가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부유한지 얼마나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병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잘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화목한가,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게 낮아져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서로 용납하고 있는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 기준을 생각해 볼 때에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바울의 생각과 같으리라 생각하는데 맞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으로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또 구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병든 교회인지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것을 전대 성경으로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교회는 무엇을 통해 평가를 받게 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사랑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 들어오실 모든 분들도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할 때에 감동을 먹고 감동 먹으면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일어나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한 교회이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 섬김의 마음이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하려고 해야 할까요? 주님 명령 받은 대로 먼저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겸손으로 나타나고 그 겸손은 더 잘 섬기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으로 더 잘 섬기는 교회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랑이 풍성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일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25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후손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한소망교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끄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는 늘 기적이 있어 왔던 것처럼 우리 한소망교회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한소망교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서 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에, 즉 기초를 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자는 취지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주님은 먼저 무엇을 구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나라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이 건강해야 하겠습니까? 유일한 신적 기관인 교회가 건강해야 하겠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 무엇이 건강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건강하면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의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라는 이 이름에는 주님의 소망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 드리려는 열망을 가진 공동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섬기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대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붙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칭송을 받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곳으로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를 먼저 섬겨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갑시다.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을 의식하며 기도하거나 주님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하거나 감사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 2022년도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섬김으로 증거하며 전진하는 예쁜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번 한 해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